수레바퀴에 30개 바퀴살은 바퀴통 하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바퀴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수레의 기능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에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그릇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문과 창에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방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형의 물체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쓸모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무형의 공간이 그 나름의 작용을 하기 때문이나니 물질적 가치가 진정으로 그 쓸모를 얻기 위해서는 그 빈 공간의 역할을 하는 정신적 가치의 추구가 뒤따라야 한다. 세상의 여러 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맛은 사람의 미각을 무디게 한다. 말을 다그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날뛰게 하여 걷잡을 수 없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탐함은 사람의 행동을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인은 단지 배부르고 등따스기를 추구하는 소욕 지적을 추구할 뿐 눈기 따위를 즐겁게 하는 감각적 욕망과 향락의 삶을 살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물질적 향락적 탐욕을 버리고 본연의 순수함과 수수함을 쫓아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추구한다. 사람에게 영이나 치욕은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요 모든 근심과 재앙을 부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찌하여 영예나 치욕이 놀라고 두려워할 일인가? 흔히 영예는 좋은 것이요 치욕은 나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영예나 치욕은 얻어도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요 잃어도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다. 어찌하여 모든 근심과 재앙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 하는가? 우리가 근심과 재앙에 직면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찌 근심과 재앙이 닥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천하 만인을 위해 헌신하기를 중시하고 좋아한다면 곧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 돈은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즉 색깔이 없는 것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즉 소리가 없는 것이라 하며 만져도 만져지지 않으니 즉 형체가 없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도의 세 가지 특성은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밝힐 수가 없나니 그 이유는 도란 본디 만사 만물의 혼연일체이기 때문이다. 도는 윗부분이라고 하여 밝지도 않고 아랫부분이라고 하여 어둡지도 않으며 한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여 뭐라고 이룰 수도 없고 그저 다시 어떠한 형상도 없는 실존의 물질로 귀속시킬 따름이다. 요컨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오늘날의 만사만물을 제어할 수 있고 우주의 근원을 알 수 있나니 이를 도의 원리라고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몸가짐과 언행은 겨울철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듯 하고 경계하기는 사방 이웃나라의 침략을 두려워하듯이 하며 의젓하고 점잖기는 다른 사람의 손님이듯이 하고 욕망을 떨쳐버리기는 봄의 쌀에 얼음 녹듯이 하며 인정 많고 꾸밈없이 수수하기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겸허하면서도 활달하기는 깊은 산 속의 텅 빈 골짜기 같으며 그 정신은 때론 흐릿하고 어리석기가 혼탁하기 그지없는 강물 같기도 하고 때론 고요하고 편안하기가 한없이 넓고 큰 바다 같으며 대범하고 거침없고 얽매임이 없기가 그 끝이 없는 것 같다. 돌을 체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그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서 그 정서를 안정시켜 서서히 맑고 밝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그 정서를 변화시켜 서서히 생동감이 넘치게 할 수 있겠는가?